호박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늘 가성비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어느 날 호박 패밀리를 기억했을 때 가성비 넘치는 좋은 맛있는 식당이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게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을 하겠습니다.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서 대표님 바라보셨을 때 진단을 좀 내려주세요. 국내 시장에서 트렌드가 또 빠르고 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문턱을 너무 많이 낮춰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없는 또 분들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창업 지원 대출이라든지 창업을 하는 유도의 포커스를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창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때문에 역시 소멸도 또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10년 전에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에 쓰는 소비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10년 후에 많이 달라졌나요? 10년 전에는 맛이 정말 중요했고 가성비가 정말 중요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매장을 가서 경험을 했다. 그 매장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기재하고 경험의 패턴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소비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진 찍을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주느냐, 예쁜 사진이 나오게끔 해주는 이 프레이팅이 뚜렷이 변화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는 그런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실 것 같아요? 외식 시장에서는 즉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아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고 딜리버리라든지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맥락의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앱 이런 걸 통해서 소비 패턴이 많이 그쪽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브랜드도 생겨나고 있고 또 운영 구조도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각각 운영을 하시는 가맹 점주라던가 지역 점장들이 있을까요? 네네네. 그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좀 있을까요? 가맹점주들은 늘 수익구조가 가장 큰 문제죠. 사실 가맹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가맹점주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익구조에 의해서 가맹점주분들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깊게 파고들어서 본사가 덜 이윤을 취하고 하더라도 원가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대폭 조정을 해나갔고 말뿐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돼야 가맹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외식산업을 준비하려고는 예비창업자들이 네. 그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창업이 쉽습니다.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. 특히 음식, 식당에 대해서는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. 보이지 않는 누구나 자신감 있이 창업을 시작하지만 망한 이유는 기획하고 한 부분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많이 보지 않았다.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. 자칫 준비 없이 시작을 하면 굉장히 찌들어가다가 또 실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깊숙한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호박 패밀리의 대표님 말고요. 네. 인간 김치현은 어떤 사람인가요? 살면서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. 정말 핵심적인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?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사람이라는 건 늘 실수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지 않냐. 저는 뭐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.